아 지금 날씨 거의 100도 가까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인중에 땀 차는데 자기야? 여름에 어떻게 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는 지금 백신 다 맞았으면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지 했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진짜 세상의 팬시함을 다 모아놨네 여기다가, 그지? 팬시의 끝판왕들이다. 맞아, 호텔들 다 안으로 연결돼 있지. 그리고 나는 베가스는 땅 안에도 호텔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그지? 호텔마다 컨셉이 다 달라서. 세상 팬시한 스타벅스. 일단 너무 더워서 커피 한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저기로. 와, 다른 스타벅스보다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와, 소름. 음료 두 개 빵 하나 시켰는데 22불? 한국 돈으로 25,000 아니야? 오 마이 굿니스. 라스베가스에서 먹는 커피 맛은 좀 다르려나? 똑같이 먹어. 똑같다고? 아, 좀 더 맛있네. 뭔가 행운이 담긴 그런 맛이야. 오늘 잭팟 가자. 한번 가보자, 잭팟. Is that a ham and Swiss? Yes, thank you. 밥 먹기 전에 간식. 햄 앤 스위스 다른 데서 먹는 거랑 맛이 다르네. 역시 라스베가스야. 이제 점심 먹으러 갈 건데 이름 뭐라고 자기? 이탈리. 이탈리? 그러니까 이탈리를 약간 언어 유희 영어. 이탈리. 이탈리인데 이탈리. 아 이탈리. 일단 거기는 이탈리아 음식점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탈리가 식당이 아니네요. 이탈리아 느낌의 작은 빌리지? 상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좋네. 역시 이탈리아니까 우리는 피자랑 파스타를 먹기로 했습니다. 아, 음식 주문했는데 음식 다 됐다고 알리는 진동벨이 너무 팬시하네. 라스베가스 딱 라스베가스 같은 느낌. Thank you so much. 오, 맛있겠다. 파스타는 나왔는데 아직 피자도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고요. 이 파스타 가격이 26불. 그리고 피자가 13불.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피자는 작은 피자라가지고 1인용 피자더라고요. 맛이 있는지 봅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원래 메뉴 이렇게 딱딱해? 응. 안단테라고 아직. 안단테? 딱딱한 면은? 살짝 덜 익게 만드는 건데 이탈리아 파스타는 밀가루로 많이 안 닦고 계란을 많이 넣을걸? 여거는 생면에? 아 그래? 얘가 알도록. Here we go. Thank you. 아 버섯이 아주 싱싱하네. 맛있다. 응. 피자 맛있는데? 응. 간을 많이 해서 한 거는 미국식이지. 맛있다. 왜 안 돼? 맥스 해야 되는 거니? 뭐야? 이거 안 돼. 끝난 거야? 이거 꽝이야. 응. 뭐요? 이거 중에 다 돼야 돼. 끝이야 이거? 이거 해야지. 빵. 쉽지 않네. Oh, thank you. 쉽지 않네. 응. 끝. 자 이제 밥도 먹고 구경 뭐 스트립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여기 근처에 베가스 근처에 저녁 먹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옛날 대륙 횡단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가고 싶었던 곳인데. 그걸 돈 낸대요. 돈 안 내. 그치 그럼. 가보자. 그래서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은 그 라스베가스 스트립에서 한 25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여기는 정말 정말 멋있는 곳입니다. 약간 자연과 인간의 문명도 아니다.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가 또 인스타그램 알죠? 완전 스팟이거든요.
나 같은 인충이들은 꼭 가서 찍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LA 운전하다가 여기 와서 운전을 하면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도로가 너무 깨끗해요. 그냥 거의 뭐 그 경기용 트랙 같은 느낌으로 깨끗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로를 만들 수 있지?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가 봐. 확실히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치. 도로를 완전히 그냥 막 거의 아이스 피겨스케이트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깔아놨네. 여기가 라스베가스의 로컬 길입니다. 로컬 길은 조금 뭐 길이 약간 비포장 도로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있다. 뭔가 사막 한가운데 달리는 느낌. 응. 내 트럭에 내 트럭다운 이제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야. 응. 드디어. 야, 진짜 이게 대자연이죠. 이 대자연에 유명한 아티스트가 저렇게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아, 바람이 불어서 목소리 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딱 인스타 감성. Right? 여기는 진짜 사진 찍기 좋고 사람들이랑 행아웃 하기 좋으니까 한번 와서 꼭 기회 되면 사진 찍어보세요. 사람들 전부 다.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근데 제 모래바람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 사람들 사진 찍겠다고 저 모래바람을 그냥 무시하고 사진 찍었어요. 이야,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베가스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서 막아주는 게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 걷는 느낌. 아, 좋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밌어. 이제 거기서 재밌게 놀았고요. 다시 호텔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호텔로 와요. 왜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게임 좀 몇 판 하다가 문 열자마자 거기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어디서 밥을 먹을 건가? 보시면 압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 오프로드 하는 느낌. 오, 베리굿! 오, 예! 오, 예! 너무 좋아! 오, 예! 역시 남자는 뭐다? 오프로드!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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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